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험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의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강의로도 비싼데 이걸 왜 계속해서 들으세요? 라고 했더니 반복해서 들으면 저절로 암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풀이의 주제는 자, 이론을 문풀처럼 그리고 문풀은 이론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나눠드린 유의미를 잠깐만 보시면요. 책을 통째로 가로놓기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거기다 답 쓰지 말라고 제가 가로도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번호 붙여놨고 답은 다른 종이다 쓰세요. 아니면 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순서대로 보면 아, 이걸 가로놓게 했구나. 결국 이거를 외우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문제풀이 바로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유인물 보고 요거에 대해 답을 달도록 이렇게 연습해서 결국 암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기출문제고 단원별 문제풀이긴 하지만 대부분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기출문제는 되게 최근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부분 7년, 8년을 주기로 다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론, 유임을 보다가 이런 걸 문제가 안 나왔네 라고 하면 아, 이런 것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걸 문제가 반복해서 나왔네 이런 것은 좀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유인물부터 봅니다. 자, 유인물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역사부터 볼 거예요. 문제풀이가 역사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한 5쪽인가요? 6쪽인가요? 거기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발전사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고대기는 AD 500년까지라는 거고 개인위생 중심 사상의 대동시기라고 했고요. 자, 여기 가로놓기 말을 써 주셔야 돼. 자, 레위기 모세가 언급했대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어느 나라세요?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청결 관념에 따라 빗물을 모아서 급수화 처리. 파필루스라는 가장 오래된 의학사전.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모텝이라는 신부면서 의사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이집트. 자,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도 알아요. 누굴까요? 히포크라테스. 자,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시면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 그리고 리을번에 무슨 설? 장기설.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체액설 아실 거고, 로마로 갑니다. 자, 로마로 가면은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 누구세요? 갈렌.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하이진, 우리 한국말로는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여기 이제 고대기입니다. 자, 중세기로 넘어가시면, 자, 각종 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6에서 7세기 하면 폐교도의 뭐로? 성지순례로 인한 무슨 병이 대유행? 콜레라가 대유행된다. 자, 13세기입니다.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무슨 병? 한센병. 자, 14세기. 자, 별표 3개 있다는 건 시험에 엄청 나왔다는 겁니다. 자, 뭐로?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로. 그 다음에 뭐가 발생됐다? 페스트가 발생됐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자, 몇 년? 검역소 설치된 거 몇 년? 1383년. 머릿속에 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명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명기 하면 중상주의, 계몽주의가 있는데 우리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었죠. 자, VT, 그러니까 TV를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 P, 맞아요? JT, 아니, JP,
JC. JC. PJC 아니에요? PJC지. P. 요 사이에 끼죠. PJC. 그래서 이렇게 악자만 따서 외우자. 라고 했고. 자, 맨 처음에 나온 사람, 해부학의 창시자. 누구세요? 베잘리우스. 그래서 V입니다. 그 다음에, 자, 스웨덴.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 스웨덴. 세계 최초의 국세 조사. 이건 가로놓기 안 했습니다. 두 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영국의 의사 장기설을 여전히 주장한 사람 누구세요? 토마스. 토마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보건의 아버지 직업병에 관한 저서 누구세요? 라마찌니. 라마찌니. 그리고 현미경 발견한 사람 레벤훅. 레벤훅. 자, 네, 계몽주의로 갑니다. 결국 요기 세 개가 중상주의고 요 뒤에가 계몽주의입니다. 자, 맨 처음에 생정통계, 아, 요 힌트가 맨 마지막에 있네요. 완전한 의사경찰 체계. 누구세요? 프랭크. 프랭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근대 인도주의적 정신의료 창시자. 누구세요? 피넬. 필리피 피넬. 자, 세 번째, 우두 접종법을 개발한 사람. 제너. 제너. 자, 네 번째, 열병 보고서, 영국 노동자의 질병 상태 보고서. 이 두 개 쓰신 분. 체드윅. 이걸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 몇 년? 1848년. 네. 여기까지가 여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황립기로 가시면, 황립기로 가시면, 자, HSB. P, P, K, W. 이렇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보건행정 걸 갖다가 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예, 맨 처음에 H가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홈즈였습니다. 홈즈. 홈즈는 산홍열을 예방한 사람. 홈즈. 있었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올 거예요. 여기는 1번, 자, 콜레라에 관한 역학 조사한 사람 누구세요? 스노우. 스노우.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질병보험법, 이것만이라도 힌트가 되죠. 누구세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위생학을 교실, 그러니까 위생학의 아버지라고도 했는데, 누구시죠? 페텐코프. 페텐코프. 그 다음이, 자, 장기설의 폐기. 왜? 여러 가지 백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구세요? 파스테르. 뭐의 아버지인데? 혹시 아세요? 파스테르? 현대의학의 아버지도 괜찮고 근대의학의 아버지도 괜찮다. 그렇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고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다. 자, 여기까지가 SBP. P. 여기까지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동그라미 6번. 자, 요거는 석탄산살균법, 고온멸균법을 개발한 사람. 자, 누구시죠? 리스터죠? 리스터. 이거는 이제 보건행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아, 균을 발견한 사람이구나. 균 발견한 사람 누구세요? 코흐. 뭐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근대의학의 아버지. 결국 이분을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파스테르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방문간호를 시작한, 그래서 오늘날 보건소재대 효시가 된 사람? 윌리엄 라스본. 윌리엄 라스본. 자, 그래서 마지막에 KW, 이게 윌리엄 라스본이고, 이게 코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중보건에 없었지만, 보건행정이 있었던 거, 최초로 콜레라, 이때 콜레라는 인간 콜레라야. 인간 콜레라 백신을 개발한 사람. 누구세요? 이게, 하프킨, 하프킨. 그러니까, 닭콜레라는 누구죠? 닭콜레라? 파스테르. 그러나 인간 콜레라는 하프킨. 네, 그렇게 해서 개그를 해주시면 하프킨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로 갑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는 현대 세계 최초 보건부를 설치했대. 연구에 설치했겠지. 뭐 몇 년이요? 1919년. 1919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틀면 안 되겠죠. WHO 창설 몇 년? 1948년 4월 7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1차 보건의료, 네,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몇 년? 1978년.
1978년. 자, 그 다음에 캐나다 오타와 회의 몇 년? 1986년.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갑니다. 자, 삼국시대 이전 있고,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에서는 고구려 누구세요? 임금님의 의사. 시의. 별표 하나라는 건 문제 한 번 나왔다는 거지. 자, 백제로 가시면서 동그라미 2번에 약제를 채취한 사람. 누구세요? 최약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기도로서 질병을 치료하던 사람. 죽음사. 죽음사.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나섰었거든요. 자, 의료행정을 담당 약전에는 공봉의사가 직접 의료에 종사하고 있다. 아, 의료행정을 얘기하네. 의료행정. 뭐예요? 약전이죠. 약전. 그치? 힌트가 다 나왔네. 자, 2번입니다. 왕실의 질병을 진료하는 의사. 내공봉의사. 내공봉의사. 자, 3번. 자, 거기 금주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누구시죠? 공봉복사. 공봉복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때 당시에 명의를 뭐라고 했죠? 국의 승의라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로 갈게요. 자, 고려시대의 중앙의료기관. 중앙의료기관. 태의감. 태의감. 이번에 빈민구제와 질병치료를 사업을 담당했던 곳. 제위보. 3번 국내 어약 담당, 국왕을 비롯한 궁중의 질병을 치료. 뭐예요? 상약국. 4번에 서민의료를 담당했던 사람, 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했던 곳, 해민국. 해민국. 자, 그 다음에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대. 그래도 힌트다. 뭐죠? 동서대비원. 그래서 이것도 구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갈게요. 자, 의학을 담당했던 기관, 전형서 또는 전향서라도 나오더라고요. 전형서 또는 전향서. 자, 2번 왕실의료를 담당했던 곳, 왕실의료, 내의원, 내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의료행정, 행정이에요, 행정. 뭐죠? 전의감, 전의감. 네 번째 보시면 해민국을 1466년에 개칭했대요. 뭐로? 해민서로. 해민서로. 자, 일종의 빈민구제기구. 뭐예요? 재생원? 아, 근데 그게 그 밑에랑 좀 달라요. 그 밑에를 잠깐 보실래요? 자, 지방에 조직된 의료기관들을 통일적으로 관할할 목적에서 조직된 중앙의료기관으로 향약의 수납과 병자의 구제. 요게 재생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빈민구제하면 이거는 그냥 활인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활인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활인서고 동그라미 6번은 재생원입니다. 그럼 이제 조선 말기로 갈게요. 자, 조선 말기에는 맨 마지막에 갑오개혁에서 내부에 뭐가 만들어졌다? 위생국이 만들어졌다. 자, 일제 강점시대입니다. 자, 중앙 어디 무슨 국에 무슨 과를 설치했지? 경찰국. 예, 위생과. 그래서 이거를 경찰행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자, 미 군정시대로 가셔서 45년에 아까 위생과가 뭘로 다시 바뀌었다? 위생국.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보건후생국. 보건후생국.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보건후생부. 보건후생부. 결국 미 군정시대 이름을 3번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48년에 뭐로 개편됐죠? 사회부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9번 49년에 다시 보건부로 독립돼서 나옵니다. 보건부로. 그리고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예, 어디, 그러니까 몇 년, 몇 년? 55년이죠. 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해서 보건사회부로 개칭이 됩니다. 55년. 95년에 지금의 뭐로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로 개편이 되죠. 그래서 역사 다 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 문제가 이 앞에 쪽에 있는 게 최근 문제고 뒤로 갈수록 좀 예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1번 보세요. 1번. 자, 공중보건의 발전사를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중세기 없죠. 우린 심심하니까 다 해볼까 해요. 자, 세계 최초로 국세조사가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거, 아까 봤는데, 뭐? 여명기. 여명기. 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소 설치된 거 중세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3번.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스노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황립기죠. 황립기.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장기설, 네 개의 체액설 하면은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2번입니다.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이게. 자, 제너가 우두종두법을 개발했다. 요게 어느 기예요? 예? 근세기. 근세기. 1789입니다. 그 다음에 코우가 결핵군을 개발한 게 근대. 근대. 1883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스트 유행 지역에서 온 여행자를 격리한 거 당연히 중세. 중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383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법이 제정된 게 근대 1883.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두 개인가 그럼? 뭐예요? 3번이죠. 3번. 그치? 3번. 중세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역시 가장 먼저 발생한 거. 자, 보시면 피넬 하면은 누구죠? 어느 기지? 피넬? 근세. 근세. 그 다음에 체드윅 하면은 근세. 근세. 그 다음에 시대남이 누구야? 이게 토마스예요. 토마스 시대남입니다. 토마스. 자, 토마스 하면은 어느 기? 근세, 근세. 그 다음에 체드윅, 근세. 그쵸? 다 근세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니까요. 다시 한번, 피넬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쵸? 근세면 요거야, 요거야. 위에 거지, 위에 거. 그러면 보시면, 제일 누가 먼저 들어가요? 이게 누구였어요? 베달리우스고 요게 누구였어요? 토마스였거든요. 여기 베잘리우스 없죠? 예, 그럼 토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토마스 시대남. 그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콜레라의 전파 양식을 밝히고 장기설의 허구를 밝힌 사람 너무 쉽죠? 누구세요? 스노우. 스노우. 자, 5번입니다. 공중보건학의 발달사이다.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당연히 고대. 최초로 검역소 설치된 거 중세. 그 다음에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된 게 체드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근세. 자, 근데 근세긴 근세인데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최초로 공중보건법 1848. 1848.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우두종두법을 제너가 발견한 것도 근세야. 근데 이거는 1798년이에요. 1798년. 자, 미음번. 미음번에 보시면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이게 뭐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사람 누구세요? 비스마르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스마르크 하면 근대죠. 근대.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이야. 리을이고, 디귿이고, 미음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 이거 전에 무슨 보고서 썼는데? 예, 열병 보고서 쓴 거죠. 열병 보고서 썼고, 이게 1837년에 썼을 거고요. 그다음 1842년에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썼어요. 이거 두 개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예, 탄생이 됐죠. 1848년에. 자, 누구세요? 체드윅. 답은 3번이죠. 자, 7번입니다. 역사적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법 하면은 중세. 네, 스노우 하면은 근대. 그다음에 알마타 1차 복원으로 하면은 현대. 자, 스웨덴의 세계 최초의 국소의 조사 근세. 그렇죠? 그러면 답은 가라나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8번입니다. 역시 시대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검역소 중세. 그렇죠? 제왕절 기술 요거 제가 좀 신경 써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왕절 기술이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분명히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어있는 모체에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거를 역사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잡는 거는 살아있는 모체에서 꺼내야지 그 역사를 잡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모체에서 꺼낸 게 몇 년이냐면 1668년. 1668. 그럼 뭐예요? 근세야 근대야? 근세가 되죠. 근세. 그래서 그때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을 그 엄마의 뱃속에서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유래된 말이 10세기예요. 10세기 우리 제왕절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1668이고 근세예요. 근세. 그다음에 라마치니의 직업병의 직업. 이게 뭐였어요? 라마치니하면 근세. 그럼 근세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거 모르죠. 아까 제왕절개에서 1668이었었습니다. 근데 라마치니가 1633에서 1714까지 살았었어요. 이런 것까지 지략이 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근데 백신 개발한 게 근대, 근대. 그러니까 결국 나하고 다가 문제야. 다른 건 중세 다 나눴는데. 그럼 가가 제일 먼저고 라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 다 또는 다, 나가 없잖아. 다행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그래도 양심 있게 문제를 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이거 되게 쉽죠? 현대의학의 시조래요. 그리고 백신과 저온살균법. 힌트 다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파스테르. 답은 3번. 자, 10번입니다. 자, 고대기, 중세기. 아까 첫 번째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예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를 최근에 또 문제를 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발전기로 구분할 때, 이제 여명기야. 여명기는 근세를 얘기를 해, 근세. 자, 그러면 독일의 페텐코프 하면은 근대. 그 다음에 영국의 간호사, 솔직히 간호사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하여튼 간호사라고 얘기하면 우깁니다. 하여튼 라스보는 방문 간호사로 시작했다. 자, 여기 뭐예요? 근대, 근대. 자, 그리고 3번에, 자, 존 스노우, 당연히 근대. 자, 라마치니 하면은 근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전 의사 경찰 체계, 너무 쉽죠? 누구세요? 프랭크. 그 학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 거 맞죠? 프랭크.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세요? 베버리지. 베버리지. 이건 현대 사람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질병의 원인은 환경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그냥 자연에 나를 맡기면 그냥 병은 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콜라라는 나쁜 공기가 아니라 공동우물이 원입니다. 라고 밝힌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스노우지? 스노우. 그래서 답은 1번. 이것도 좀 쉬울 것 같고. 자, 12번이에요. 자, 중세기 공중보건. 중세기 하면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아닌 것은이에요.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다. 자,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둔 거는 언제가 제일 대표적이었어? 고대기가 대표적이었지. 그렇죠? 그럼 중세기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국민의 병에 국가가 관여한 사건이 있었었죠? 이게 산업혁명이지. 그게 어느 기예요? 근세지. 그럼 그전까지는 개인에게 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검역 실시한 게 1383년 중세 맞지? 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3번 선페스트 등 전염병이 만연했다. 맞죠? 저 15세기인가 14세기인가 있을 거예요. 14세기 페스트 맞습니다. 자, 유행병이 만연해서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질병을 종교적으로 치료하려고 했었다. 예, 그건 맞아요. 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여명기 사건이랄 수 없는 거. 자, 여명기. 이거 금방 알겠다. 답은 3번이죠. 스노우 하면은 근대를 얘기를 하죠. 근대. 자, 14번이에요. 자, 고려시대 보건의료기관으로 잘못된 거. 이거 너무 쉽죠. 답은요. 3번. 지성호는 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그래서 역사, 한국 역사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이 정도만 좀 했고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역사가 끝난 겁니다. 다시 이제 유인물로 오세요. 자, 유인물로 오셔서 맨 첫 장을 보시는 거야. 이제 건강의 정의 들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모르는 것만 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서. 그죠? 자, 보시면 1948년 건강이란 WHO 건강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적? 신체적 동그라미 2번, 정신적 동그라미 3번, 사회적인 안녕. 자, 그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신체의 크기와 모양, 감각의 예민성 등등등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 건강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5번, 학습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과 지적 능력. 뭐예요? 이게 정신적 안녕이에요. 정신적 안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그럼 이거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안녕. 그 다음에, 자,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입니다.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항산성. 누구세요? 버나드, 버나드. 그 다음에 8번,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한 사람, 던, 던. 그 다음에 9번, 자,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간대. 잘 적응하는 거. 윌리죠? 윌리. 자, 윌리는 이렇게 쓰죠? 윌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왈스, 왈스. 그래서 왈츠 춤춘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11번에 자, 사회적인 역할이 항상 나와. 누구세요? 팔슨, 팔슨. 자, 12번. 자, 요거 무슨 모형 같아요? 앤더슨 모형 같지요? 앤더슨 모형이고. 13번은 그 중에서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래요. 뭘까요? 소인 요인. 소인 요인. 자, 14번은, 아, 자원 얘기가 나오네. 지역사회 자원, 가족의 자원. 기술도 나오겠지, 뭐. 하여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능 요인. 가능 요인. 자, 15번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필요, 의학적인 필요. 몽땅 꺼서 우리는 필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필요 요인. 15번은 필요 요인입니다. 자, 16번, 누구세요? 캐슬 콥 또는 칼 콥.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동그라미 17번은 우리 영어로 얘기합시다.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의 조언을 얻고 관련된 행동을 하는 행위. 뭘까요? 일리스지. 일리스 비헤이브죠. 일리스. 아픔 행동이죠. 일리스. 그 다음에 18번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진단을 받은 것 같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뭐 또는 하라는 대로 안 해.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시클롤, 환자 역할 행위죠. 시클롤, 예, 비헤이브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을 때 하는 행위, 이게 뭘까요?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그래서 영어로 외우시는 게, 왜냐면 한국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번, 되게 유명한 사람이네, 이 사람. 누구세요? 라논드를 얘기하자. 라논드. 자, 이 중에서 건강은 네 가지에서 자주 유지된다라고 했고, 이 중에서 생활 습관 몇 퍼센트? 50%. 환경 20%. 또 20%는요? 예, 인체 생리지. 또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유전, 인체 생리. 그다음에 24번은 10% 뭐예요?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보건의료 체계 또는 보건의료 시스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 개념의 변천. 아, 뭐 별표가 세 개네. 엄청 시험 문제 나왔네. 자, 신체가 심신으로, 그 다음이 뭘로?
생활 개념으로. 혹시 보건행정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생활 개념이 뭘로 또 바뀌었다? 생활 수단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생활 개념, 그러니까 생활 개념이 있고, 요게 나중에 생활 수단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주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되는 거야. 신체, 심신, 생활 개념, 생활 수단 개념으로 바뀌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화살표가 어디로 갈까요? 정적에서 동적으로 갈까요? 동적에서 정적으로 갈까요? 정적에서 동적으로 화살표가 가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병리학적 개념이 뭘 바뀌었을까요?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죠. 생태학적. 자,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갔을까요? 화살표가 연속에서 불연속으로 갔을까요?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화살표를 가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운명론적 사고, 개인 책임 한계여서 뭘로 바뀌었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됐어요. 사회적 책임 요구, 일명 건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한, 누구지 이 사람이? 데카르트였죠. 데카르트가 이제 심신이혼론을 얘기했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모형이 뭐였었어요? 생의학적 모형. 생의학적 모형은 뭐와 뭐의 관계다?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 자, 생태학적으로 갑니다. 생태학적의 7번은 뭘 얘기를 해요? 개인 또는 집단의 습관 이런 걸 얘기하네. 뭔데요? 숙주죠. 숙주. 8번은 병원체의 특성, 민감성에 대한 저항, 전파 조건. 이게 뭘까요? 병원체예요. 병원체. 그 다음에 9번은 물어보다 마나 환경을 얘기를 하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뭐일 것 같아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사회생태학적. 이 중에서 11번은 숙주, 12번은 환경, 13번 가장 중요시되는 거 뭘까요? 개인 행태 요인. 개인 행태 요인. 자, 총체적 모형으로 갑니다. 14번 뭘까요? 환경. 15번 뭐예요?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하죠. 생활 습관. 16번은요? 인체생리, 인체생리. 17번은요?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 자, 그 다음에 프리든이 제시한 건강영양 피라미드. 기억하시죠? 건강영양 피라미드. 그래서 요거 있었었잖아, 이거. 이렇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것만이라도 외우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동그라미 18번이 제일 큰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19번이 매일 꼭대기 있는 거예요. 요거. 요게 뭐예요? 상담과 교육. 상담과 교육. 그래서 뭐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 요거. 요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로 필요한 게 요거. 그래서 상담과 교육.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되 제일 끝에 있는 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들어갑니다. 질병 발생설의 역사적 편천. 그래서 첫 번째가, 악신. 뭐, 나쁜 귀신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아. 이거 무슨 설 시대? 정령설 시대. 정령설 시대. 자, 2번은 별자리 얘기가 나오나요? 뭘까요? 점성설 시대. 자, 3번, 오염된 공기. 뭐죠? 장기설 시대. 자, 4번입니다. 사람과 접촉에, 이때 사람은 환자겠지 뭐. 환자랑 접촉하면 그 병이 걸린대. 뭘까요? 접촉 감염설 시대. 자, 5번은 자, 균이 드디어 발견이 됐대요. 뭐죠? 미생물학 시대. 미생물학 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질병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다 요인설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탈미생물학 시대. 탈미생물학 시대. 자, 리벨 클락으로 갑니다. 자, 리벨 클락의 동그라미 1번, 무슨 기? 비병원성 기. 자, 2번, 초기 병원성 기. 3번, 불현성 기. 4번, 현성 기. 5번은 재활 기. 자, 6번, 무슨 활동? 적극적 활동. 그 다음에 7번은 소극적 활동. 8번은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동그라미 9번은요.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공중보건학에 정리로 갑니다. 자, 윈슬로우. 조직적인 치료사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1번 뭘까요? 신체적, 정신적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조직적인 치료사의 노력은 뭔데? 자, 동그라미 3번 뭐 집어넣을까요? 전염병 관리 자, 동그라미 4번은요? 위생교육 위생교육 그러면 4번에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그리고 뭐의 조직화? 간호봉사의 조직화. 자, 5번에 맨 마지막 6번 동그라미 6번은 뭐죠? 사회제도 개선. 다 외우셔야 돼. 자, 그다음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수행의 3요소. 자, 1번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래요. 보건교육. 자, 봉사는 뭐죠? 봉건행정. 통제, 보건, 법규, 법규. 자, 아스톤이 제시한 겁니다. 자, 1번, 산업화 도시화로 뭘까요? 산업보건 대두시기. 산업보건 대두시기. 자, 2번은 개인위생 예방접종 중점시기야. 뭐죠? 개인위생 중점시기. 자, 세 번째, 신의약품이 개발됐대요. 치료의학 전성기. 동그라미 4번, 제일 마지막에 무슨 기였는지 기억하세요? 신공중보건기. 보건학계, 신공중보건단계. 자, 그 다음에 4번, 자, 평가 지표입니다. WHO의 3대 보건 지표, 별표 3개입니다. 영세의 평균 위험을 뭐라고 할까요? 응? 평균? 응? 영세의 평균 위험을 뭐라고 하냐니까? 평균? 평균 수명? 그렇죠. 제가 왜 착각했지? 평균 수명 맞아요. 그다음에 그럼 그 밑에 거 뭔데요? 예, 조 사망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데요? 비례 사망 지수. PMI. PMI. 자, 건강 지표입니다. 자, 1번 뭐예요? 영아 사망률. 그래서 한 국가의 사회 경제 지표로 사용된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신생아 사망률. 그래서 보건 상태가 향상될수록 영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은 차이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후기 신생아, 영아 후기 이 중에서 신생아 후기 사망률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신생아 후기 사망률? 영아 후기를 다른 말로 신생아 후기 사망률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주산기 사망률. 4번은요, 별표 3개짜리 뭘까요? 알파 인덱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세요? 7일 이내 초생아 사망이에요. 초생아 사망률. 그 다음에 밑에 자 분모가 총출생수네요. 뭐라고 하죠? 총출생수. 모성사망 B. 그리고 가임연령 여성인구수야. 부모가. 뭐죠? 모성사망률이죠. 모성사망률. 자 기타 부분으로 가셔서 동그라미 1번은 전체 사망자 수분의 한 특성이 한 사망자 수예요. 뭘까요? 비례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는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앙인구 수분의 한 특성이 한 사망자 수래요. 원인별 사망률. 원인별 사망률. 자,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데 자 사정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모형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맵 모형, MAPP.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도출이죠. 그리고 계획 작성에서 동그라미 5번에 전략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를 또 사용할까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사용하죠.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그리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일단 맵 모형 하면은 네 개의 맵에 대해서 사정하라. 네 개의 맵을 좀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3단계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뭘까요? 응? 현황 사정이에요. 즉세 보건 현황 사정.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장점 사정. 그 다음에 3번은 보건 체계 사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로 안에 동그라미 2번. 뭘까요? 변화의 영향 요인을 사정하는 거지. 영향 요인. 그래서 이 네 개의 맵을
신경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스와트 분석입니다. 스와트 분석의 SO 전략하면 무슨 전략? 무슨 전략? 공격적 전략. 공격적 전략. 그 다음에 WO 하면은 국면 전환 전략인데, 국면 전환 전략을 다른 말로 구조조정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조조정 혁신. 그 다음에 ST는 무슨 전략? ST. 신기술, 신사업. 무슨 전략? 다각화 전략. 다각화 전략. 기억 안 나는 걸 얼른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WT는 사업의 축소 폐지니까 이거 무슨 전략? 방어적 전략. 방어적 전략. 네. 그리고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정의 부분에 보시면 지식, 태도, 믿음을 뭐 바꿔주는 거래. 뭘까요? 이거 무슨 수준? 개인적 수준. 개인적 수준. 그 다음에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을 영향을 미친대. 뭐죠? 개인 간 수준. 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조직에 대해서 접근한대. 그러면 조직 요인이죠. 조직 요인. 자, 동그라미 4번은 이벤트, 건강, 박람회, 걷기 대회, 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래. 뭘까요? 지역사의 요인이 되죠. 그리고 정책 개발을 하는 거고. 자, 우리 다 봤습니다. 다시 오세요, 이제. 힘드시죠? 그렇죠? 쓰느라 힘드시지. 제가 쓰라고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닌데, 보다가 본인이 모르는 것만 쓰시고 되고, 아는 건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까지 다 쓰셔서 힘드실 거예요. 막노동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자, 15번 들어갈게요. 15번에 생태학적, 조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생태학적 보건사업 접근 방법 중에 조직의 규칙, 규제, 시책, 비공식적인 구조를 활용하는 수준. 뭘까요, 이게? 예? 규칙, 규제. 이게 조직이에요. 규칙, 규제, 시책, 비공식적인 구조. 그래서 조직 안에는 비공식 조직도 있잖아. 그거를 이제 뭔가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16번. 한 나라 보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건 지표로 WHO가 제시한 세 가지 지표가 아닌 것은요? 답은요?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보건 지표. 보시면, 자,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 이 수준이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대요. 환경위생과 모자 보건 수준. 힌트 다 나온 것 같은데? 답은요? 2번. 근데 왜 4번은 아니에요? 왜 4번은 아니야? 4번도 모자 보건 수준과 밀접한 관련돼 있잖아요. 응? 근데 얘는 환경위생과는 좀 거리가 멀지. 왜? 신생아는 선천적인 거거든요. 환경과는 관련이 없어. 근데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는 영아 쪽이라고 보시면 돼. 신생아에 비해서는 영아 쪽이 환경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8번은, 자, 국가 간 지역사회 간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답은 1번이죠. 1번이 뭔데요? 영아 사망률이잖아요. 아, 영아 사망률은 대표적인 지표구나. 2번은 뭐예요? 28일자가 빠졌네. 28일 미만의 사망자 수. 뭐예요, 이거? 신생아 사망률. 3번은 뭐예요? 비례 사망 지수. 4번은요? 모성 사망 비. 그럼 솔직히 3번은 답 아니야? 비례 사망 지수도 맞지 않아? 네, WHO가 얘기했잖아요. 국가 간, 지역 사회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할 때 세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비례 사망 지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3번도 괜찮을 것 같긴 하는데 워낙 대표적인 애가 영아 사망률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1번이 없어, 그럼 당연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치? 자, 19번입니다. 자, 3대 지표. 뭐 누워서 떡 먹기다. 답은 3번이죠. 3번. 자, 20번이에요. 자, 수명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잘 반영하는 거. 양적인 게 뭔데요? 솔직히 양적인 건 평균 수명이에요. 그럼 질적인 건 뭔데? 건강 수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에 포커스를 둬요? 건강 수명에 포커스를 두죠. 어디에서 알았어요? 헬스 플랜 2020에서 건강 수명의 현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여튼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21번. 뭐가 빠졌죠? 그치? 자,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의 뒤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 유인물의 맨 뒷장에 있을 거예요. 맨 뒷장에 보시면 21번 문제를 그대로 거기다 해놨습니다.
자, 수명과 관련된 가, 나에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출생 직후 0세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명. 뭐예요? 0세의 평균 여명이지. 그렇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말이 평균 여명? 그렇지. 기대 수명? 기대 수명 뭐고 평균 여명은 뭐야? 평균 여명은 그 나이에 평균적으로 몇 살 더 사냐? 그럼 기대 여명은요? 기대되는 여명.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 건데 평균적이냐 아니면 기대되는 거냐. 뭐 이런 것만 차이인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0세가 아니 평균적으로 10살이 몇 살 더 살아 평균적으로. 근데 기대 여명은 얼마나 더 사는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 그냥. 자, 그러면 결국 앞에는 그렇게 좀 뭐 두 개가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잠깐 하도 봅시다. 나번을 잠깐 볼게요. 질병이나 부상이 없이 사는 수명을 뭐라고 하죠? 아까 건강 수명이라고 하지.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야. 이제 3번 아니면 4번인데 보시면 가번을 잠깐 읽어 보시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명이야. 평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 수명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냥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건데라고 예상되는 수명이야. 근데 평균적으로 몇 년 더 살아? 그럼 이제 평균 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 자, AC 중에서 보건사업이 가장 시급한 지역. 자, 알파인덱스예요. 알파인덱스는 1보다 작아서는 절대 없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게 1이다라고 했고, 1로 가면, 그러니까 1이면 그 지역은 완벽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게 높은 게 가장 시급한 곳이겠죠. 누구? 높은 게 C지역. 누구가 대상이냐면 영아지, 영아. 그래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알파인덱스가 뭐 분에 뭐였었냐면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점점 커져 영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수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면 신생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3번이에요. 자, 3대 보건 지표. 이거 또 나오네. 답은요? 4번이죠. 4번. 이 문제 엄청 많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24번이에요. 이게 조금, 이게 어려울려나? 아닌데. 자, 비례 사망 지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주어진 기간의 평균 인구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분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평균 인구가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뭘 바꿀까요? 사망자 수 중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에 사망자 수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분율을 비례 사망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지. 자, 2번. 비례 사망 지수 값이 클수록 건강 수익이 높다. 맞죠? 어렸을 때 한 명도 안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령별 사망자 수가 파악되면 산출이 가능하다. 맞죠? 사망자 수만 알면 돼. 자, 국가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할 때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25번 비례 사망 지수 계산하는 식으로 가장 올바른 거 답은요? 2번이지 뭐.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기죠. 자, 26번 자, 옳지 못한 겁니다. 자, 옳지 못한 거 답은요? 3번이지. 비례 사망 지수가 높은 것은 평균 수명이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제 답은 3번. 그 다음에 27번 비례 사망률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거. 률.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요거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아까 그 봤던 21번 밑에 바로 27번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할게요. 자, 비례 사망률입니다. 같은 인구 집단에서 자, 사망 원인 분포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차이를 보이거나 동일 집단의 층간 사망 원인의 차이를 보이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집단이야.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뭐 때문에 죽어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례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는 보시면 같은 동일한 집단의 층간 사망 원인 동일 집단의 층간이니까 뭐 20대, 30대, 40대 예. 이렇게 그 사망 원인을 보는데 딱 좋은 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인구 집단을 분모로 해서 산출하는 게 아니야. 뭐를 분모로 산출한다고 했어요?
사망자 수잖아. 사망자 수를 분모에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 집단의 조사 확률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치? 그러니까 누가 사망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 사망자 수니까. 따라서 특정 원인의 사망 위험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특정 원인의 사망 위험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뭔데요? 이게 원인별 사망률이에요. 그 원인별 사망률은 뭔데? 인구수분해잖아. 중앙인구수분해 사망자 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합시다. 특정 원인의 사망 위험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원인별 사망률. 그런데 비해서 같은 집단 간의 흐름, 시간적 흐름 또는 같은 층에서의 뭐 20대, 30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비례 사망률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요것만 풀고 좀 쓸게요. 자, 1번 보시면 인구 집단의 조 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비례 사망률이야. 비례 사망률에 옳지 못한 겁니다. 인구 집단의 조 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주어진 기간의 평균 인구에서 특정 원인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분율이다. 평균 인구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원인별 사망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특정 원인 사망 위험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동일 집단에서 사망 원인 분포의 경시적 차이를 보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